저번화에서 비장한 각오로 정인을 만나러 가는 기석은 정인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최후의 수단을 꺼내게 된다. 반면 지호는 기석의 돌발 행동에 대해 화가 난 나머지 지금까지는 볼 수 없었던 차가운 분위기를 이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 처음 만났어. 기억하지? 아버님하고 같이 있던 너를 처음 보고서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며칠을 고민하다가 소개해달라고 졸랐던 게 벌써 4년 전이다. 너무 오래 걸렸어. 우리 결혼하자. 이건 아니다 해도 어쩔 수 없어. 너를 위한 내 선택이. 지호가 말한 여자 봤다. 어디서? 빌라 앞에서. 친구가 거기 산대. 저는 지호 씨하고 그 도서관. 네, 맞습니다. 도서관에서 사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여긴 아, 그 제가 얘 친구인데 마침 2층에 살아요. 우연히도. 근데 그냥 벌써 둘이 손잡고 보기만 해도 좋은지 어쩔 줄 몰라. 당신 어떻게 알아? 젊을 때 안 이쁜 사람 있나? 고스키도 최고였어. 은우야! 빨리 먹자! 정인은 기석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지호 몰래 기석을 만나지만 기석은 그 틈을 타 정인에게 프로포즈를 하게 된다. 하지만 기석과 같은 회사에 다니는 친구 현수로부터 정인과 기석이 만났다는 사실을 지호는 알게 되는데. 방금 딴 직원한테 들었다니까? 기석이 형이 프로포즈했대. 확실해? 이걸 받아오면 어쩌자는 거야? 같은 벌이든 나보고 하래. 놔주려고 산 거니까. 거기서 얼굴을 보니까 뭐 입이 그냥 쫙 찢어져가지고. 뭐 누가 보면 뭐 내일 모레 바로 당장 뭐 결혼하는 사람인 줄 알겠더라. 그런 고전적인 스펙에 넘어가냐? 눈앞에서 던져버렸어야지. 생각 못했을까봐. 아이 뭐 정인 씨가 받아들여줬으니까 뭐 이렇게 자랑질하는 걸 거 아니야. 근데 무슨 원수가 졌다고 그렇게까지 모질게 해. 사실 권기석한테 미련 남은 거 아니야? 허탈했어. 야, 이거 뭐냐? 유주 뭐 팽당한 거야? 다시 통화하자. 야. 어떻게 그새 이렇게 아무런 감정이 없을 수가 있나 싶어서 뻑하면 나도 화도 안 나대. 내 맘이 참 간사하더라. 여보세요? 시간 좀 내주세요. 많이 바빠요? 오늘은 좀 그런 것 같고 나중에 시간 봐서. 혹시 피하는 건 아니죠? 최현수의 싸구려 입이 중계방송 잘했을 텐데
뭐가 더 궁금해서? 응? 야, 유지호한테 또 꼼꼼하게 잘 보고 있냐? 뭘요? 얼마나 더 이정현을 괴롭혀야 직성이 풀리겠어요? 건방 떨래? 더 건방져볼까요? 언니! 박영재가 언니 재수 없어서 전화 안 받는데. 아닙니다. 예. 지호씨가 통화가 안 돼요. 기석 오빠 만난다는 얘기 직접 했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근데 정인씨... 이런 말이 주제 넘을 수 있는데... 지호 걔 진짜 독한 놈이에요. 저기 영재씨 미안해요. 제가 정확하게 어떤 의미에서 하는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동안 지호 보면서 느끼셨겠지만 정인씨 부모님, 우리 부모님 주변에 알만한 사람 모두한테 공개할 생각이에요. 야, 네가 겁대가리가 없구나. 책임감 하나는 정말 지독하게 강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궁금 없었죠. 선배는 겁이 너무 많고요. 네가 나에 대해서 뭘 알아? 이정인을 잃는 것보다 유지호한테 밀릴 수가 없어서 더 이런다는 거. 제가 괜히 친구 자랑하고 싶었나 봅니다. 듣기 좋았어요. 잘 새겨둘게요. 선배 날 이겨서 얻는 게 뭐예요? 선배 말대로 내세울 것도 별로 없는 그저 그런 사람인데 양쪽 집에 날 밝히겠다는 얘기를 선배한테 먼저 하는 것도 그래서요. 나하고 힘겨루겠다는 게 알려지면 오히려 부끄럽지 않겠어요? 아우, 계단 올라가는 소리 나면 나가라니까. 야, 왜 안 오지? 이번에 진짜 취급받는 거 아니야? 좋으시겠어요. 두 남자가 자신을 놓고 아주 피 터져서. 내가 뭘 했냐? 처음부터 들키지 말랬지. 그 존심 센 사람이 이렇게 나올 줄 꿈에도 몰랐다. 권기석은 이게 사랑이야. 야, 이런 식이 더 골 때리는 건 뭔지 알아? 남들이 볼 땐 권기석이 절대 피해자라는 거. 세상 딱한 인간인 거지. 그래, 내가 죽일 년이다. 가서 뭐라 그러지? 미안하다. 말건 찍소리도 하지 마. 미안한 건 아니지 않나? 너 정인이 내서 너를 당연히 받아줄 걸로 믿는 것 같다? 이정인이 받아들였다는 게 더 큰 거 아닌가? 선배, 가짜는 후배 따위가 하는 충고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선배도 나도 갈수록 꼴만 유치해질 것 같아. 권기석 닮았니? 그 소리 좀 하면 죽어? 야, 내가 지효 씨한테 미안한 소리 얼마나 많이 했는데. 네가 사고를 좀 치고 다녔어야지. 유지호 완전 보살이야. 안 가세요? 간다 나. 야, 나 문전박 대당하면 이따 재워줘? 그만해요 이제. 너도 그만하면. 너도 못하는 걸 왜 나보고 하라 그래? 어른들한테 다 공개하겠다고? 해! 어떤 모욕을 당할지 예상이 되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 기대도 된다. 포기할게요. 너무 쉽게 접는 거 아니냐? 선배요. 야, 여기가 무슨 네 저녁 모텔이냐? 몰랐냐? 어우, 진짜 저걸. 잘 할게. 오늘까지 말이 안 통하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나온 자리예요. 그동안 내 나름대로 했던 존중 앞으로는 없습니다. 권기석이라는 사람 이제 포기할게요. 지호의 저돌적인 직진화법에 끝내 당황하는 기석. 한편 정인은 영주의 집에서 나와 지호의 집을 찾아가게 된다. 나 지금 씻는 중인데. 뭘 상상해요? 계속 나체로 얘기할 거예요? 아, 저 10초만 있다 들어와요. 화 안 내면 놔주고 화낼 거면 이 상태로 내요. 뭘 잘못했는데? 말 안 한 거. 나도 기석 선배 만난 거 말 안 하고 나갔는데 뭐. 맞아. 나만 잘못한 거 아니네.
숨기려고 한 건 아니고. 커피 마실래요? 맥주 좀 마시다 왔는데 영준에서. 지우 씨는? 정희 씨 데려다 줘야지. 자고 갈 건데. 왜요? 안 돼? 유지호 씨네 어디야? 왜? 우리 언니 오늘 외박 간대. 말론 영주 언니네라는데 그럴 리가 없잖아. 아니 뭐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아니라 뭐? 진짜 잔대면 졸도하시겠네. 영준에 살 거예요. 사과로운 거니까 한번 해봐요. 미안해요. 이 말부터 했어야 됐는데 일부러 딴소리만 했어. 그래서 지훈에 가서 언니 끌고 나오게? 미쳤어? 유지훈 찬스를? 영준 언니네가 아래층이라며 가서 있나 없나 확인만 하고 꼬투리 잡아서 용돈 뜯어내야지. 반지 받았어요. 핑계를 들리겠지만 갖고 올 수밖에 없었어. 더 솔직히 말하면 나는 그걸 내던지거나 어디다 버릴 자격 없어. 나도 그 연애에 있어선 일말의 가해자거든. 쉽지 않았을 텐데 많이 고민했겠다. 지호 씨한테 배운 거야. 내 안엔 그런 훌륭한 인격 같은 거 없어. 재인아. 왜? 너무 양아치다. 꼭 거지들이 품격 따져요. 전에 은우 엄마 얘기해 줄 때 그때 많이 자책했어요. 아, 나 혼자 죽겠다는 앓는 소리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못된 생각인 건지. 평생 모를 뻔했잖아. 이젠 유지호 닮아가면서 살 거야. 눈물 나게 닮기 싫은 것 같은데? 아, 유지호 씨네 어디냐고. 그것도 꼴의 을이냐? 아휴, 이정인 여전히 바보야. 형벌이 시간도 없이 신뢰로 맺어진 만큼 녹아내리는 둘만의 사랑. 그렇게 정인과 지호는 처음으로 합방을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때의 얘기나 오늘 나은 여자를 떠올리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야. 근데 믿기 어렵겠지만 정말 어떤 감정도 없어. 그게 서글플 때도 있었어. 잘했어요. 은우도 그렇지만 지우 씨 자신한테도 위로하고 싶었겠지. 고마워요. 내가 고맙지. 서운했을 텐데 오히려 내 마음까지 이해해줘서. 내가 지호 씨 사랑한다. 지호 씨. 응? 미안해요. 좋아해서. 정인 씨. 응? 사랑해요. 반복되는 일상의 익숙함에 속아 사랑에 대해 나태했던 기석. 그리고 한번 소중한 것을 잃어봤기에 지금 이 순간의 절실함을 아는 지호. 그렇게 그 절묘한 타이밍에 봄바람이란 불씨가 지펴진 정인은 다음 봄바람의 예고 없는 방향이 어디로 또 흘러가게 될까요?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은 꼭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럼 다음 화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